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으시다. 자리를. 지금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조금 당황할 수도. 자리는 일부러 여기 앉으신 거예요? 뭐 모르고 여기 앉았습니다. 아. 나중에 오시면 한번 다시 한번 여쭙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도 그렇게. 아, 지금 여기를 확정 지은 게 아니라 다른 데 옮길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보는 거예요? 네. 아, 약간 맞은편에 의자가 없는데 앉아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왜 그러실까 했는데. 아. 네. 아, 이해 갔어요. 혹시 자리가 불편하세요? 네. 그쵸? 저쪽으로 옮기실래요? 저쪽 편하신 네. 거로 옮기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애매하죠.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여쭤봤는데 여자분이 오셨을 때 같이 어디 앉을지 지금 아. 보고 있을 때. 아, 배려남이시네. 화장창 박살 난 거죠. 산산조각이 나고 박살이 나버리고. 네. 아이가 있으면 맞서야 된, 어떻게 해서든 부양을 해야 된. 맞섰더니 시간은 갔고 다시 나를 찾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다시 또 내가 가진 걸 또 다른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그런 순간, 그런 마음을 안쪽에 계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커플룩 있네요. 셔츠 입고 오셨네요. 긴장 많이 하셨어요? 긴장이요? 네, 저는 긴장을 좀 했었는데 오늘 되니까 뭐 그냥 식사는 뭘 드셨어요? 저는 간단히 뭐 오면서 먹긴 했거든요. 네. 너무 배고프면 눈 풀릴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요. 저도 점심은 먹었는데 네. 괜찮아요. 나중에 뭐 맛있는 거 주신대요. 아, 진짜요? 네. 남자분 얘기하는 톤이 되게 젠틀하다. 되게 여유가 있으시다. 이따 추천물이 좀 드리자. 네. 이제는 좀 배고픈 거. 루이보스 먹을. 루이보스요? 네.
저는 라떼. 어? 라떼 좋아하세요? 네, 라떼 되게 좋아해요. 나 라떼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이렇게. 고소한 거. 네, 고소한 거. 산미 느껴지는 거 말고 고소한 라떼 고소한 되게 좋아해요. 네, 산미는 조금 깨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 벌써 두 잔 먹어서. 아, 그래요? 그러면 루이버스 드세요. 여기요? 네. 네. 루이버스가 여자분이고요. 저는 라떼 따뜻한 거.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많이 서늘해졌죠? 네. 밤에는 막 이제 보일러도 조금 틀어야 되고 그래요. 벌써요? 네. 저희 동네는 좀 추운 편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아, 남양주 사신다고 네. 들었는데. 인천, 네, 인천 쪽 살아요? 네. 아, 근데 나이가 이름도 몰라요? 어, 네. 저는 76년생. 아, 네네. 전홍직. 저는 37살이고요. 조선주. 선자. 주, 네, 선주. 조선주. 유아용품 무역업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으세요? 네. 근데 뭔가 느낌은 음악 같은 거 하실 것 저요? 같아요. 네, 뮤지션. 아, 네. 그런 느낌. 왜? 왜요? 안경 끼셔서 그런 거. 아, 그래요? 안경 끼시고. 뭐 이렇게 풀으시고. 아, 이게. 네. 이게, 네. 조금, 네. 그 일상적인 스타일링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 조금 다. 되게 매너있다. 편하다. 너무 많이 눈에 거슬리나요? 아니, 저도 하나 풀으려다가 네. 안 풀렀어요. 네. 네. 그러면 저도 직업 얘기? 네. 좀 할까요? 그만두시고? 네. 네. 비행 그만둔 건 네. 아세요? 네. 이렇게 막 도시를 다니잖아요. 공항이 네. 있고 도시를 다니면 제가 이랬을 때는 아이폰 같은 것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지금, 만약 제가 지금 요즘에 이랬으면 진짜 잘 다녔을 것 같아요. 막 구글맵 펴가지고 막 어디든 택시 해가지고 네, 잘 다녔을 텐데 그때는 전화카드랑 넷북이 그나마 유행이었고 PNP? 어, 네. 그거 모두 짱 나서 추억 소환인데. 따뜻한 거 한 잔. 네. 뭐 자꾸 기침이 나가지고. 네. 맛있다. 맞다. 호주 네. 유학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학교 나오신 거예요? 네. 시드니 가 네. 보셨죠? 네. 어땠어요?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저 그냥 팬케이크 유명한 데 갔던 것 같아요. 팬케이크 온더 락스? 네. 네. 어떻게 아세요? 여기. 팬케이크 유명하니까. 아니 나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팬케이크 유명한 데가. 나도 아. 그 시기였으니까. 어. 뭐 이런 거. 갔다가 이제 오페라 하우스 보러 가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랬던 거 같아. 또 맛있었어요 팬케이크 그때. 그래요? 네. 아쉬워요 워킹홀리데이 갔다 올 걸. 그러니까. 네. 지금 막 생각해 보면 아쉬운 거 좀 있죠. 해볼 걸. 네. 혹시 혼자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나 됐죠? 제가 기억도 안 나네요, 진짜. 2012년. 아, 그래요? 왁... 네, 2012년. 아. 네, 그랬네요. 그때였던 것 같아요. 힘드셨다. 힘드셨겠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저는 막 강변북로 달리다가 네. 차를 갑자기 세워두고 울기도 했었어요. 어, 진짜요? 네. 아, 아무도 와서 위로는 안 했어요. 차가 그냥 쌩쌩 달려가지고 그냥 닦고 그냥 갔어요. 부흥장 내가 갈 길 가고. 아, 좀 울먹거리시는 거 같은데. 그랬었어요. 모르겠어요. 그거를 표출해 본 적이 아직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차를 그렇게 울고 막 분출했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아 그냥 지워버렸거든요. 그래서 당장 너무 그때 애기가 너무 어렸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정신 차리고 빨리
근데 네. 6개월이어서 애기가 너무 어렸어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렇게 막 우울해 있고 그럴 겨를이 좀 없었어요. 네, 지금 좀 우울하신 것 지금... 같아요. 지금 네. 그래, 그게 막 문득문득 찾아온다. 결혼 생활이 너무 짧았어서 저보다 짧았을 거예요. 어? 얼마 되신데요? 짧게 경쟁하고 이런 배틀 배틀? 좋아요. 1년 6개월 에이 저 굽신을 한 거예요? 약과 들고 약과. 있어요. 진짜요? 저 11개월 이거 잘 이거 자랑 올라가 유인 너무 이게 자랑이 진짜요? 주변 친구들이 다 알아요? 돌싱인 거? 어떻게 본인과 돼서 얘기할 네. 때도 있고 또 그게 입에서 입으로 안 전해졌을 때는 네. 또 제가 어디 가서 또 이렇습니다.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네. 타이밍이기도 하고 괜히 막 네. 분위기 안 쌓여질까 봐 그냥 넘길 때도 있고 저도 모르겠어. 이게 입소문으로 어느 정도 애들이 알고 있을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헤어지고 2년 동안은 아예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그냥 누굴 만날 생각도 못하다가 2년 지나니까 좀 덜컥 좀 겁이 나고 주변을 좀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또 속이 바뀌도 확실히 아기가 있으면 뭐 돌싱 요즘에 다 약간 다 반응은 긍정적인데 이제 아기가 있다 하면 이제 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봤을 때 정말 얼마나 큰 용기를 갖고 왔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가 깊어져 생각이 나도 계속. 와 이거는 좀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 큰 결심하고 나오신 거야. 뭔가 이걸 계기로 되게 용기 좀 되셨으면 좋겠어. 그냥 속 시원해질 것 같아요. 네. 네. 아직도 긴장되세요? 그럼 아기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요? 할머니랑 같이. 저도. 할머니랑 같이 지금 쭉. 8살이라고 들었는데. 네, 8살. 5살. 네네. 한참. 힘들어요. 네, 한참. 네. 한참 그때. 네. 저는 5살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런 거예요? 또 막 완전 아들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조금 딸 같은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인데 그런 거 좀 이렇게 키워줘야 되지 않을까? 네, 운동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공놀이 같은 거, 공에 관련된 거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알았어요. 네? 그냥 알겠다. 아, 네. 공원 맞나요? 근처에? 공원 왜요? 그냥? 아, 웃겨가지고. 그냥 물어봤어. 왜 물어봤지? 뭔가 웃음소리 너무 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어른 멘토, 약간 남자 멘토 약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제가 딸이 있어도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아, 네. 네, 반대로 아들 같은 경우 제가 겪은 거 공감을 많이 해주는데 아, 지금 선다방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 좀 다르지 않아요? 다른 데 취직한 것 같아. 글을 많이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네. 네. 별로 안 가르쳐요. 근데 저희가 말도 좀 느려요. 괜찮아요. 말 느린 거. 그래서 그때 한창 비행할 때였는데 이제 말이 너무 안 느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붙박이 있어야 되는데 부부면 한 명밖에 없는데 한 명도 떠들고 있으니까 애기가 말이 잘 못 느나 보다 이런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비행할 때는 진짜 죄책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망가져가는 게 보인다, 애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땐 좀 힘들게 그만두긴 했었죠.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느린 거 지나고 보면 전혀 걱정, 정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름대로 막 내 탓이다 이런 네. 생각도 들고 네네. 그러실 그래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더 잠 못 잘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이거 생각 안 하셔도 돼. 나중에 다 배우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네. 예, 아무래도 저희 애기보다 확실히 큰 애를 키우고 계시니까 네.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네. 어떤 여자분 만나고 싶으세요? 저요? 네. 열심인 사람. 근데 지금 우리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럴까요? 저 진짜 칭찬해요. 네. 저 스스로한테 맨날 칭찬하는 건데 오늘도 일과 육아를 다 해치웠어. 그럼. 그리고 막 잠을 막 이렇게 자잖아요. 네. 그런 거 보고 있을 때 좋아. 또 기분 좋고. 아, 잘 자고 있구나. 네. 잘했어. 오늘 내가 또 1cm 키웠다. 이런 생각. 뭐 해요? 어린이집에 갔다 오면? 일찍 자요. 9시 전엔 자요. 너무 심심해요, 진짜 그 시간이. 나가고 싶어요. 애들 어딜 가죠? 진짜 이제는 오래됐더니 너무 심심하고 나가고 싶고 이제 바람 들었나 봐요. 들었다.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시간에 그냥 독수공방하고 있으려니 네, 독수공방 맞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옷만 살 요즘에 바람 들어서 자꾸 잘하셨어요. 제 것만 보게 되더라고, 어느 순간. 떼지 나면 못 입어. 엄마도 이쁜 거 입고 싶다, 말하면서. 음식 잘 하세요? 빨리? 빠른 편이에요. 빠른 편. 네. 요리 잘 하세요? 저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잘 하실 것 같아요. 잘합니다. 뭐 해드릴까요? 잘 하실 것 같아요. 1등 신랑감인데요. 육아도 잘 하시고 요리도 잘 하시고. 모르죠, 그거.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제가 무엇이나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 들었어요. 아, 멀던데 남양주 가본 적 있어요. 네. 라떼 맛있어요? 괜찮아요. 꽃소 스타일이에요? 응?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라떼 맛있는데 찾아다니는데 많이 저희 동네 진짜 맛있는 데 있어요. 있어요? 네. 다음에 저희 동네 오시면 제가 한번 모실게요. 네. 먹으러 가보시죠. 네. 지금 몇 시예요? 지금요? 9시? 40분? 맞나? 꽤 오래 있었네요, 저희. 맞아요? 후딱 갈 것 같은데. 다른 데로 가실까요? 그래. 어떻게 두 분 다 피부가 그렇게 좋으세요? 얼굴이 되게 벌글부 같은데 화끈화끈해가지고 벌겋지 않아요, 되게? 아니요. 예쁘게 빨가요. 살기 돼 있어, 너무 예쁘게. 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주셨어요. 잘 마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잘 마셨습니다. 네. 이거 안 들어도 돼요? 저 이거 다른 분 하시면 두 분이서 오셔야 되는데 다른 분이랑 오시면 안 되고요. 안 되고 다른 분이랑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먹힌 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뭐 드시러 가실까요? 아, 네, 그래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을 거예요? 아, 그래요? 나 저 애기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그렇게.